자, 아까는 이 앞전에는 면이 컸을 때는 했지만, 요번에는 이렇게 면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유리판의 끝을 이용해서 하는데, 엄지손가락 둥글리기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는 거죠. 엄청 더럽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왼손은 항상 이 종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쪽으로 잘 밑으로 내려가게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왼손이 오른손에 그 하는 부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걸려서 안 보이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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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도. 한번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둥글려지잖아요. 이쪽도 둥글림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둥글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뭐라고요? 엄지손가락 유리판 둥글리기라고 하는 거죠. 요거 아주 둥글리기 잘들 알아두셔야 되니까 자주 숙제하세요.